퇴근하고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캔 진짜 꿀맛이죠. 국산 맥주도 좋지만 편의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세계 각지의 맥주들 많이들 드실 텐데요. 디자인도 예쁘고 다양한 데다가 네 캔에 만 원이라는 이 영롱한 딱지에 홀린 듯이 편의점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실제로 10명 중 8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입 맥주를 구매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와서 화제입니다. 수입 맥주를 구매한 이유로는 맛과 향이 좋아서, 가격이 저렴해서, 할인 행사를 해서 등등이 있었고요. 나라별 만족도를 보면 벨기에산 맥주가 평균 7.6점으로 가장 높았어요. 미국산, 중국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국산 맥주 기업들 뼈 때리는 결과도 있었어요. 수입 맥주를 국산 맥주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 돌아온 대답, 그야말로 냉정 그 자체였거든요.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보다 더 저렴하고 더 맛있으며 다양성까지 더 우수하다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해당 기사가 올라오자 외국 맥주에 비교하면 국산 맥주 너무 싱겁습니다 라며 댓글을 단 수입 맥주파, 요즘은 국산도 맛있어졌어요 라는 신국산 맥주파, 아 그래도 소맥은 카스지 라는 소신파까지 등장했죠. 어떤 맥주가 더 맛있는지는 취향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잖아요. 제가 퇴근 후에 캔맥 한잔할 거라는 거 분명하네요. 우리에게 일명 뽀글이로 친숙한 플리스 재킷, 원단을 양털 모직 느낌으로 뽀글뽀글하게 만든 모양 탓에 뽀글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가볍고 따뜻한 데다가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어서 최근 몇 년 사이 겨울철 핫 아이템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초기에는 10대들이 교복 위에 걸치는 아이템으로 인기 있었다면요, 점점 플리스 재킷을 입는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2020년 겨울도 아웃도어 업체들이 플리스 재킷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자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3일 트위터에 올라온 짧은 트윗, 거리에 뽀글이를 입은 사람들이 늘자 그 모습이 마치 양떼처럼 보인다는 건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는지 수만 회 리트윗되기도 했어요. 누리꾼들 반응 만만치 않습니다. 대관령 갈 필요가 없겠다, 분홍색이면 돼지 목장이냐 등의 댓글이 있었고요. 뽀글이를 입고선 양떼 목장 앞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다들 양으로 변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는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